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오늘은 집사람이 탈 오토바이를 살짝 개조를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더빙 영상이에요. 일본에서 나왔던 제품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와서 아마 2000년대 후반에 단종이 됐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2010년까지 이 모델이 유지되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본래 작은 오토바이가 정말 귀엽게 생긴 원숭이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그 오토바이 이름이 영어로 해석을 하면 몽키라는 모델이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cc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판매될 때 제품명은 에이프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될 때 모델은 XZ10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50cc하고 100cc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데 더 작은 사이즈 몽키보다는 조금 더 크면서 가장 네이키드스럽게 생긴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에이프잖아요. 근데 에이프를 번역해 보시면 유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몽키보다는 큰 침팬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제일 마지막 버전이에요. 그래서 앞뒤 전부 다 디스크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초기에 나왔던 거는 앞뒤가 다 드럼 브레이크였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배터리가 있지만 본래 제품, 그러니까 초기 제품은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배터리가 없어도 됩니다. 왜 배터리가 필요 없냐? 이 제품은 스타트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킥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 발판 보이시죠? 발로 스타트를 걸면 제너레이터가 동작을 하고 라이트나 혼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저게 킥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버튼이 없어요. 발로 무조건 켜야 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 잔고장도 없어요. 뭐 테일램프는 처음에 아이들링 상태일 때는 호롱불처럼 들어옵니다. 조금만 당겨주면 잘 들어오죠. 그리고 이 앙증맞은 사이즈의 오토바이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기어를 변경할 수 있는 기어 레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뒤 타이어 인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같은 사이즈고요. 뭐 교체나 수리나 이런 것들이 다 용이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가 지금도 제가 이상을 받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생산된 작은 사이즈로 생산된 모델 중엔 메이드 인 타이완이나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닙니다. 100% 메이드 인 재팬 물건입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튜닝할 품목, 그러니까 개조를 할 품목은 저 핸들바 사이즈를 좀 줄이는 겁니다. 이게 집사람이 운전하기에는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용량을 줄여볼 겁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한 4cm 정도가 줄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저기 클러치 레버가 잡기가 조금 힘들어서 저거 굴곡이 있는 거를 조금 펴줄 예정이에요. 그 정도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그리고 몇 년을 시동을 안 켰는데 또 일발 시동 되더라고요. 참 괜찮은 오토바이예요.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로 저 굴곡이 있는 굴곡의 지장을 안 받으면서 자를 수 있는 간격이 4cm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4cm 정도를 잘라내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서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작업 영상입니다. 뭐 별로 할 말은 없는데 그냥 기존에 그 브레이크 액이 들어있는 곳과 전륜 브레이크 레버 쪽을 잡고 있는 그 육각 볼트 너트를 풀어서 이제 한 4cm 정도 앞으로 당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닥 할 말이 없네. 약간 그 옛날 타입이 더 좋아요. 디스크 브레이크가 잘 들긴 하는데 뭔가 덕지덕지 뭐가 더 붙어 있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드럼 일대가 좀 더 간소하고 예뻤었다 하면 예쁠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들었죠. 분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볼트 정도만 풀어주면 되니까 지금도 악셀 쪽을 풀고 있죠. 저쪽에 악셀이 있으니까 아마 와이어하고 연결된 악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건데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현재는 볼트 두 개만 풀면 그냥 쉽게 빠지는 거였습니다. 저런 식으로 빠지고 있죠. 그러면 그 악셀 레버가 그냥 쉽게 탈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4cm 정도 잘랐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뭐 유관상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4cm 정도를 체크를 하고 그라인더로 날려주는 겁니다. 저렇게. 이거는 알루미늄이에요. 뭐 그 강철이나 스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그냥 셋톱 날 하나 사오셔서 한 5분 이래 자르시면 잘립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 그 각종 케이블들은 그 자기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짧아지면 또 간섭이 생겨서 브레이크나 클러치나 이런 것들이 동작 안 할 수 있고 너무 길면 또 그 호수들이 안 닿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4cm 정도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서리 살짝 마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한쪽이 그냥 쉽게 끝난 겁니다.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하단부 쪽에 락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멍이 있었거든요. 그 위치에 구멍도 하나 더 뚫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악셀 레버를 다시 장착하는 영상입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른쪽 핸들이 4cm 정도 줄어든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위치 구멍 찾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커버를 씌우고 볼트 너트를 박아주면 오른쪽은 끝났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틀린 점은 왼쪽 핸들은 엑셀레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가형 오토바이가 아닌 이상 대부분 저 핸들이 본드로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카센터 같이 에어건이 있으면 저 사이에 에어건으로 바람 쫙 넣어서 그 본드 붙어있던 걸 밀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에어건이 없기 때문에 히팅건으로 뜨겁게 만들어서 녹지 않을 정도예요. 저 핸들이 고무니까 잘 녹겠죠. 녹지 않을 정도로 데워줍니다. 데워주면 그냥 뭐 조금 힘들면 힘들다 싶게 쑥 빠집니다. 그럼 추후에 다시 저기 이제 본드 발라서 넣어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적당히 데워져서 빼고 있죠. 저기 이제 까만색 때 같은 게 본드예요. 나중에 작업 다 하고 저 안쪽에다가 뭐 노란색 본드, 돼지배 본드 있죠. 그런 거나 저는 그냥 3M 스프레이 본드 뿌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넣어놓고 뭐 하루 정도 말려주면 문제없습니다. 이번 왼쪽 같은 경우에도 저기 영상에 보이시죠? 그 핸들 중간쯤에 보면 구멍이 하나 보이시죠? 저게 락이거든요. 그거를 또 4cm 정도 당겨줘서 구멍 하나 더 뚫어서 작업을 해서 고정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자로 4cm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잘라서 작업하면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4cm 작업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로 저같이 좀 키가 크면 이걸 뭐 4cm를 자르든 안 자르든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근데 좀 왜소한 분이면 굉장히 큰 차이를 느끼겠죠. 한번 안 자른 영상하고 한번 겹쳐 볼까요? 아, 요렇게 보니까 또 확실하게 표가 나네요. 좀 많이 깁니다. 그죠? 저기 갈매기 같이 꺾인 부분이 굉장히 최소화 됐어요. 그래도 왜소한 분이 타기에는 핸들 꺾는데 더 문제가 없이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드네요. 생각보다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또 9분이 넘어가는 영상이 만들어졌네요. 에이프는 지금 두 번째
일 거예요 아마. 에이프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도 작은 거 좋아하니까 또 좋아하기도 한데 집사람이 타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바이크라서 선호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이 바이크는 뭐 색깔이라든가 데칼이라든가 그리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를 간다든가 하는 영상들을 또 추가로 제작해서 올릴 생각이니까 뭐 또 관심 있는 분들 또 A4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잼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